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육입니다. 오늘은요, 대품 아이 다육이를 이제 분갈이 해보려고 해요. 대품은 제가 지난번에 라울도 했었고요, 돼지 라울도 했었고, 이번에 도전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도전. 완전 대품, 큰 왕대품인데요, 이번에 분생을 할 건데, 이건 이제 물이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홍영 애그린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도움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살짝 들어온 것도 보이지만요, 약간 빨갛게 들어오면서 그 알록달록 그 홀로그램 있잖아요. 홀로그램처럼 물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 아이를 키우면서 물든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첨부 사진을 따로 첨부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분갈이 할 거는 대품이에요. 군생입니다. 홍영 애그린 원. 혹시 그 우리 다육맘 분들께서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키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특대형입니다. 특대형 군생이고요. 저도 이제 뽑아봐야 알겠지만 한 몸인지 두 몸인지는 모르고요. 일단 해체를 시켜봐야 됩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요걸 했어요. 분갈이를. 이거는 이제 제가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품어온 아이인데, 여름에 데리고 왔던 아이. 제가 저희 샵 뒷마당에 놨는데요. 뒷마당에 있는 아이들이 물도 이렇게 잘 옥상에 있는 아이들처럼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뽑아서 분갈이를 해봤는데, 여기 있는 아이 해봤는데 흑성분, 진흑성분이었어요. 거의 흑성분이. 그래서 그 물마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흙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물오름이, 그러니까 빛감이 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뽑아갖고 할 건데요. 이 화분에다 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화분 혹시 뒤에 살짝? 이 화분 지금 여기 심어준 것도 보이지만,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협찬받은 화분이고, 가장 큰 특대형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요거 이름은 뭐 왕꿈틀이라는 거고요. 3종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쌌어요. 3종에 35,000원이었어요. 정말 싸죠. 사이즈는 이렇게 큰데 가격이 12,000원대로 살수 있는 이런 화분이 있어요. 사이즈 정말 큽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왕꿈틀이 3종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분에 가장 큰 화분에 제가 이 아이를 분갈을 해서 이렇게 핀장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고 저희 다육 가게. 다육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군생을 제 분갈이 해보려고 하고, 두 개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를 해서 이제 물을 들여보려고 해요. 분갈을 안 하니까 물듦이 좀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철화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철화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신기하네요. 이쪽에 철화가 변이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뽑아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울을 분갈이 할때 선물 받은 이 도구로 이제 이 도구 아시죠? V자형 도구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아이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숙달이 되니까 좀 그때보다는 편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해볼 거고요. 이제 저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공을 하지 싶어요. 하지 싶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불안하죠. 그래도 불안합니다. 요거를 이제 뽑아야죠. 뽑아야죠. 잠깐만요. 요는 움직이니까 얘를 빼고, 회전판을 빼고, 여기다가 놓고서 이제 분갈이를, 아니, 저기 해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는 않았어요. 얘를,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렇게. 근데 정말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대품 사용할 때 하면 좋은데, 저는 아직 이제 그 작은 거는 해봤잖아요. 블루웰프 해봤는데, 그때 너무 힘을 세게 줘가지고 톡 튀어 날아갔잖아요. 날아가서 너무 조심스럽게 얘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웃자라 있어서, 웃자라 있고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라 굉장히 무지, 그 뭐지? 손만 대면 진짜 그 조금만 건드리면 톡톡 떨어지는 거를 제가 알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분갈이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걸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얘가 움직이더라고요.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려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구 진짜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대품을 사용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도 이제 힘 조절만 잘하면 잘될것 같은데, 얘는 이제 이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쪽에도 이렇게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가 해체가 돼. 벌써 움직이잖아요.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 벌써 꺼내지잖아요. 어, 뭐 이거 입장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분갈이 중에 입장 떨어진 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 올려지죠? 와, 굉장히 뭐야 또 튀어나올까 봐 겁나네. 잡아야지. 오, 이렇게 됐어요. 뽑히잖아요. 뽑혔어요, 진짜. 근데 물이 지금 엄청 젖어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내면 흙투성이가 되니까 이거 삽목판, 삽목판에다가 넣고 들어 올리겠습니다. 거의 뽑혔어요. 거의 뽑혔고 지금 흙 상태를 보면 흙을 보면 젖어 있어요. 많이 젖어 있어서 이제 얼을 것 같아서 좀 추워지면 이렇게 잘 뽑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뽑혔어. 이렇게 너무 쉽게 지금 얘는 뽑아 올렸죠.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이 화분이죠. 이 화분에 이렇게 들어 올려 있었 아니 저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화분이에요. 엄청 길이가 큽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있었고 얘는 지금 내려놓고요. 흙을 털어야죠.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아니, 좀 모양새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렇게 털어요. 흙을 보시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젖어 있죠. 그래서 이거 방금 저 앞에 있는 하나이를 분갈이 하면서 얘도 이제 같이 똑같은 화분에 쌍둥이처럼 해가지고 키핑장에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예쁘게 예쁘게 해서 이제 어떤 색으로 올라올지 이제 거기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봐봐요. 엄청 이게 연하잖아요. 정말 손만 대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군생이야. 몸은 이제 한번 군생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뿌리도 굉장히 실하고 좋아요. 근데 흙을 보세요. 흙을 거의 모래 흙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배합토에 상토 비율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더 안 넣습니다. 이 아이를 빨리 굳혀 보려고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연하디연한 그런 목대인 것 같아 갖고 요거를 이제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단단히 다져서 멋진 색을 보고 싶어 갖고 이제 얘를 분갈이를 하고 이제 킵장에다가 제가 맡겨 놓은 킵장 있죠?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면서 이제 물을 들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손만 대면 툭툭 떨어지죠? 얘를 이제 여기다 잠깐만 여기다 놓겠습니다. 놓고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잠깐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여기 배수층 깔았어요. 여기는 이 화분은 다리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움푹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리가 굽다리는 없어요. 없고 이렇게 넓은 화분이에요. 속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깊어요. 되게 깊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배수층을 깔 건데 배수층을 좀 높게 깔을 거예요. 어떻게 깔을 거냐면 제가 굵은 돌, 굵은 마사입니다. 이거 중간 마사예요. 얘를 이만큼 넣어주고 저는 중간에 뭐를 넣을 거냐면 펄라이트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렇게 하라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이렇게 그림이 보이도록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는 여러분 아시죠? 돌을 정말 최고의 온도로 튀겨갖고 이렇게 뻥튀기처럼 만든 거예요. 펄라이트를 넣는 이유는 가벼우라고 돌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가벼우라고 펄라이트를 요 정도 넣고요. 요 정도 넣고 제가 그 난석을 넣어봤는데 난석은 물을 먹더라고요. 난석이 물마름이 좀 느려요. 난석을 넣으면 난석은 가볍긴 한데 물 흡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펄라이트는 물 흡수를 전혀 안 합니다. 이거는 동동 뜨잖아요. 물에다 넣으면 물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 돌이 이 펄라이트가 물 흡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줬을 때도 오히려 더 다육이가 물을 습하면은 더 우짜라거나 물음병이 생길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펄라이트를 중간에 넣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넣고 펄라이트를 넣으면은 좀 위에서 저기 뭐지 많이 섞으면 복토를 안 해주면은 둥둥 뜨잖아요. 가벼워서. 그리고 막 그 물이 넘치면 같이 물이랑 같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만큼 넣어줘요. 이만큼 좀 높게 넣어줬죠? 넣어주고서요. 이거를 이제 이만큼 넣어줬으니까 한 요 정도 넣습니다. 배수층을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배합해놓은 배합토를 넣어요.
배합토를 이렇게 지금 그이 뭐지 이거 뭐지 돌 마사도 좀 촉촉히 젖어 있어요. 젖어 있고 지금 여기 흙 상토도 좀 젖었어요. 젖어 있어서 다 젖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건조한 겨울이고 또 킵장에 갖다 놓을 거니까 전혀 지금은 괜찮아요. 아주 영하 뭐 5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씨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거 홍룡 에그린원을 지금 밑에다 내려온 아이를 위에다가 이렇게 앉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게 군색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앉혀요. 잘 앉혀졌나요? 앞으로 잘 갔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놔요. 건들면 지금 너무 애들이 물을 많이 먹거나 응달에 자라서 약간 웃자람이 있어서요. 요거를 건들면 쉽게 떨어지니까 이대로 놓고서 여기다가 배합토를 넣어주겠습니다. 잘 앉혀졌죠? 앞에 잘 맞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쁜가요? 여기 입장 봐봐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거 볼까요? 이렇게 잘 받쳐줬을까요? 괜찮죠? 괜찮아요. 요렇게 지금 앉혀졌습니다. 잘 앉혀졌어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방금 깔았잖아요? 배수층 깔고, 배합도 조금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서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배합해놓은 다육이 전용토. 다육이가 이제 자랄 만한 다육이 전용토를 넣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 2로 섞었습니다. 상토가 2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훈탄, 질석, 그 다음에 펄라이트, 마사, 그리고 또 뭐 넣었더라? 그 정도로 넣었어요. 그 정도로 넣고, 다른 재료가 없었어요. 산야초 들어갔어요. 산야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 전용 배합토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넣어주고요. 조심조심.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지금 햇볕을 못 받았고, 그리고 그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입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서 아까 입장 떨어진 거 들어간 거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돌리기 그러니까 이쪽에다 좀 흙을 넣어주고 이렇게 뒤로 해서 흙이 뒤로 가게끔 이렇게 해줘요. 이제 저만의 방식입니다. 저만의 방식인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합토를 넣기에는 이용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득 찼다고 생각이 들면 요런 걸로 잠깐만 아까 기른 거 어딨죠? 요런 걸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요렇게 살짝 눕혀갖고 이쪽으로 넘깁니다. 흙을 그럼 넘어가거든요. 볼까요? 넘어갔나?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돌려갖고 이쪽에다도 흙을 넣어줘요. 너무 조심스럽게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덜 굳혀진 상태라서 만지면은 자꾸 떨어지니까 입장들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 용도는 이거 이름은 뭔지 몰라도 요거 선물 받은 거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다져줘도 굉장히 좋아요. 길어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에 분갈이 할 때는 깊숙이 들어가요. 길어갖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져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그 빈 공간 사이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탁탁 치면 탁 쳤죠?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빈 공간 속으로 흙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맞죠? 볼까요?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밑에가 안 보이니까 지금 흙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뒤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를 이렇게 쌓이다 싶으면 이렇게 툭툭 터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흙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흙을 넣어주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여기 앞에다 넣어주고 앞에 흙이 좀 쌓였다 싶으시면 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 공간도 채워지고 이 앞쪽 부분이 기울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흔들리네요. 기울이니까 뒤쪽에 흙이 이제 고이고 이쪽에는 또 비어지겠죠?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줘 보면 공간이 또 채워지잖아요. 그럼 또 흙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에도 꽉 찼습니다. 보면 거의 찼어요. 이제 배수층만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갈이가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배수층만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분갈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왕꿈틀이라는 화분이고요. 이 다육이는 홍영 에그린 원 특대품 군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똑같이 두개 예쁘게 해봤어요. 화병 같죠? 이 화분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아래층 배수층을 좀 높게 펄라이트를 섞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상토 배합토 이만큼 넣고 위에 복토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 분갈이 도구도 이용했는데요. 너무 편하게 잘 썼고요. 선물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그릇에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 홍영 에그린원을 특대품이죠. 대품 군생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저 혼자 한게 아니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